반갑습니다. 저는 호주 부동산 모니카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MJ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호주 부동산 시장의 미래 트렌드에서 말씀드릴 건데 먼저 이렇게 토요일 날 황금 같은 시간대에 더운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목차고요. 처음에 이제 호주 부동산 전문가 분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제가 준비한 자료의 출처입니다. 그리고 호주 부동산 전망이 좋은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부동산 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3가지 조건, 그리고 2024년 이후 부동산은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 그리고 호주 부동산 사이클, 그리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게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에 이제 출처를 제공하신 전문가분들인데요. 제 첫 번째 마이클 야든이, 이분이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 호주 부동산 전문가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호주 50대 영향력 있는 생각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되셨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요. 베스트셀러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이라는 책을 내신 분입니다. 40년 정도의 호주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두 번째는 콘라드 보빌락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도 호주 부동산 투자 베스트셀러에 뽑혔고, 아마존에서 1등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동산 및 금융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네리다 코니스비, 이분은 레이 화이트 수석 경제학자시고요. 다수 호주 뉴스에서 출연을 하셨습니다. ABC에서. 그리고 호주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제학자 중 한 분이십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호주 부동산의 전망이 좋은 7가지 이유, 많은 전문가분들이 입 모아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실 앞에서 모니카 대표님이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첫 번째, 굉장히 견고한 호주 경제. 호주는 지금 낮은 실업률과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의 지출 및 인프라 프로젝트가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급 대비 수요의 불일치. 그리고 세 번째, 판매형 부동산의 낮은 재고 수준. 이번 3번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수요와 공급이 지금 호주 부동산에는 굉장히 불균형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될 거기 때문에 가격과 임대료 상승이 예상되고요. 소비자 신뢰도가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이 안정되고 나서 경제 전망이 개선되면 많은 구매자, 많은 호주 부동산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율 정점이 도달했습니다.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 말씀하시길 이제 물가도 많이 잡아지고 이제 코로나 직후 풀린 많은 돈 때문에 경험한 이자 상승 이후 미래에는 추가적인 큰 폭 증가 없이 안정적인 금융 환경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낮은 공시율과 급등하는 임대료, 임대료가 급등하면 부동산 투자자들의 현금 흐름 개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겠죠. 그리고 국제 수요의 회복 및 발전, 외국인 투자자도 호주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시장 복귀를 해서 부동산 가치를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호주 빅4 은행은 2024년 호주 부동산이 어떻게 볼까? 네 개의 은행이 전부 다 이제 상승한다고 봤죠. 최소 5%에서 6%. NAB 같은 경우는 5.4%, 커머웰스 같은 경우는 5%, ANZ 같은 경우는 6%, 웨스트팩 같은 경우도 6%. 이게 왜 의미가 있는 자료냐면요. 2022년도에 이 4개 은행은 2023년도에 집값 상승률을 어떻게 예상했냐면 다 마이너스를 예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ANZ 같은 경우는 -8%였고 커머웰스 같은 경우도 -10%였어요. 근데 2023년 집값은 사실 어떻게 됐죠? 8.1%가 올랐습니다. 예상을 못한 부분이 이제 이민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랐던 거죠. 네, 그 호주의 이제 장점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경제학자조차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런 이 보수적인 네 개 은행이 이번에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상승할지 사실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기대도 됩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세 가지 이유, 전문가 분들이 말씀하시길 이 세 가지 요소만 충족이 되면 부동산은 무조건 상승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첫 번째가 사회 구성 요소고요. 두 번째는 인구 증가, 세 번째는 국가의 경제인데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 요소라는 건 이제 연령 구조와 어떤 인종이 사는지, 그리고 이민자 수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교육 수준과 경제적 수준을 이제 요소에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호주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격 근무 증가로 인해서 생활 방식의 변화에서 집의 중요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상업적 그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힘들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격 근무, 그러니까 줌으로 이렇게 같이 미팅을 한다던가 집에서 이렇게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인구 증가, 이거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호주는 지금 작년에만
이제 작년 해결 연도에 62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치고요. 이 수치는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민법이 조금 변경이 됐지만, 그리고 정부 예측도 초과했고, 이제 주택 시장의 압박을 받겠죠.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압박을 받겠고, 그래서 이제 주택 문제가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호주의 부동산도 이제 아까 이제 모니카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집의 가치는 10조 호주 달러입니다. 근데 빚은 2.5 정도, 한 22% 정도고, 홈런 연출은 1.8% 미만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굉장히 이제 국가에 있어서 부동산이 굉장히 튼튼하단 말이죠. 그러면 2024년 이후 부동산은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 Neighborhood will be more important than ever. 이웃이 이제는 예전에도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더더욱이 중요해질 것이다. 20분 거리의 개념의 중요성, 이제 운전으로 20분 하는 거리, 집에서 20분 거리 내 생활, 놀이 등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최근에 호주 수도 도시 및 내부 및 중간 교회는 이제 충족을 했지만 외곽 교회 같은 경우는 미충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이제 외곽을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격이 이제 싸서 이제 투자 하시는 걸 많이 보시지만 주위에 뭐가 있는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위에 뭐가 있는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평균 수입, 지역의 안정과 투자의 안정성이 높아서 부유한 사람들과 이제 임차인들이 선호합니다. 편리한 라이프 스타일, 이제 편의성과 기능성, 그리고 위치의 접근성,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곳, 고급 편의시설과 서비스, 이제 배달 서비스, 우버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제공될 수 있는 곳이 이제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외곽 지역에 살면은 우버가 안 와요. 뭐 한다고 해도 뭐 배송비가 25분만 이렇게 차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뭐 음식을 좀 많이 시켜 먹거나 이러면은 이제 집에서 무조건 만들어 먹어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부동산 투자자한테 왜 중요한가? 위치와 이웃에 의해 부동산 성과의 80%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이제 어떤 위치는 10% 오르면 다른 위치는 100%, 많게는 150%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이제 그 문의가 오시면 말씀을 드리는데 집을 보는 게 아니라 위치를 꼭 보셔야 됩니다. 뭐 4배드, 5배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지금 거기에 있는 위치가 뭐가 있냐 이게 중요해요. 일부 지역은 지난 10년간 다른 지역보다 50에서 100% 더 많은 성장률 기록. 그래서 저희는 생각할 게 뭐냐. 2024년 살기 좋은 이웃과 편의시설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 부동산 시장에서 프리미엄 가격을 달성할 것. 그래서 그 위치, 지역은 앞으로도 더 큰 중요성으로 된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그 투자하기 전에 평균 수입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이트인데 제가 이제 예제로 가져와 봤어요. 뉴 사우스 웨스 평균 같은 경우 이제 진한 파란색인데요. 진한 파란색이 평균이고 왼쪽에 있는 게 시티입니다. 여기 저기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사이트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자기가 투자하시기 전에 포스트코드를 여기 치실 수 있습니다. 포스트코드 치시면 거기에 평균 weekly family income이 뜹니다. 그게 이 평균보다 낮으면 사실 투자하실 때 좀 많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거기 사시는 사람의 평균 수입이 얼마나 된다는 그런 표고요. 인구 성장률이 낮은 곳에 이게 10가지의 예인데 여기 멜번입니다. 그러니까 멜번 히트맵, population growth 이제 2021년부터 2031년인데요. 여기 진한 녹색 같은 경우가 이제 인구가 많이 증가할 거고, 여기 노란색이랑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투자하실 때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인구 성장률이 낮은 10개시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낮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녹스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쯤에 있는데 녹스 같은 경우가 만약 4베스다. 그리고 이 만약에 이런 녹색 지역에 있는 데가 3베스인데 가격이 같아요. 어디를 투자해야 할까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를 합니다. 3베스라도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오르는 가격의 폭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위치를 꼭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꼭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 10개 지역은 투자하실 때 꼭 한번 지켜보시고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드니도 있고 뭐 퍼스도 있고 브리즈번도 다 있겠죠. 자료 찾아보면 이거는 멜번의 예이고요. 그러면 인구 비율과 부동산 트렌드 이제 현재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노인분들의 몇 살부터 노인이냐 65세 이상의 비율입니다. 2000년도에는 12%였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5%, 앞으로 2030년도 20%로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2분의 지금 여기 2분의 4분의 3%는 주택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10분 중 7명은 모기지가 없습니다. 이제 모기지가 없는 상태에서 가지고 계시고요. 근데 이분들은 나중에 다운사이징을 하시겠죠. 이제 노후에 이제 뭐 놀러도 가시고 그 남은 돈으로. 그럼 어디를 살 것이냐, 이분들이. 의료시설, 쇼핑센터, 공원 등 편의성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지역을 꼭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옆에 자기 투자하시고 싶은 곳에 시니어 주거 커뮤니티가 있는지, 그리고 은퇴자를 위한 리조트 스타일의 주거지인지, 그리고 아파트가 저층인지, 이것도 아파트도 사실 때 너무 고층을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주택, 이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집들을 이제 파악을 하시는 게 이제 미래 트렌드에 대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구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부양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부부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이거 같은 이야기인데요. 191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구에 4.5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2021년에는 지금은 2.5명입니다. 그 말인 즉슨 가구 수가 작아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인구수라도 수요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같은 인구수라도 더 많은 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저한테 말씀을 물어보세요. 아파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는 사실 앞으로 이때까지는 안 올랐죠.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공급이 그래도 괜찮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저는 아파트 나쁜 생각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파트로 볼 수 있는 감가상각과 네거티브 기운이, 아까 윤자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듯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젊은 층과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아파트를 선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사실 두 명 사는데 4베드가 왜 필요할까요? 뭐 당연히 하우스는 당연히 오르겠지만, 아파트도 앞으로는 한번 지켜봐야 될 이제 투자의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아파트를 짓는 숫자가 이제 공급이 예전보다 줄어들고 수요는 많아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걸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파트가 제가 사실 준비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이제 금리, 소비자 물가,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파트인데요. 사실 이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다 아는 사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라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 10만 불의 현금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떡국을 먹을 수 있는 게 5천 개죠. 이제 설날에 자 떡국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개당 20불이라 치면은 5천 개를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 캐시를 10년 동안 가만히 가지고 침대 밑에 두고 10년이 지났어요. 인플레이션은 2.7%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5천 개의 떡국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거의 반 개 정도밖에 못 먹습니다. 2,934개밖에 못 먹어요. 2.7%의 물가 상승을 봤을 때. 물가 상승이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현금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10만 불이 이제 76만 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가치가 낮아졌던 거죠. 10만 불이 10만 불이 아닙니다. 그때 가서. 그래서 물가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렇다면 제가 이 돈을 은행에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은행에 넣으면 지난 10년간의 이자율은 1.85% 정도였어요. 그럼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복리 포함해서 12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12만 불 굉장히 큰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로 떡국 5천 개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4,600개 정도 먹어요. 그러면 은행에 뒀을 때 제 현금 가치가 더 낮아졌죠. 이게 물가와 이자율의 상관관계. 그래서 이제 물가가 높으면 이자를 높이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낮추고 하는 그 정부의 이유가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집에 투자를 했다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제가 집값 상승률 매달 5.61%로 봤을 때 이거보다 더하죠, 보통. 근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가 적었어요. 10년 후에는 집값이 17만 불 돼요. 이걸로는 떡국 5천 개가 아니라 6천 개, 7천 개로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자들은요, 지금 현금의 가치를 지금 당장 가치로 보지 않고 미래의 가치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디든지 투자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게 주식이든 집값 집이든 집이 그래도 주식보다는 안전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하우스를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호주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부동산에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어떤 거냐? 부동산 시장에 정점이 있고 정점 다음에 하강 또는 정체, 그리고 바다, 그리고 성장을 합니다. 정점에서 이제 하강, 바닥, 성장 이런 식으로 이제 매번 이렇게 사이클로 이렇게 돈다는 건데, 그럼 정점이 뭐냐? 이제 투자자들이 최대 이득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판매합니다. 그럼 높은 가치로 인해서 많은 구매자들이 구매 주저하게 되겠죠? 그럼 하락이 발생하죠.
그러면 정점을 넘어선 후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 주로 이제 이유는 과도한 공급이나 경제적 불확실성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조금 하락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바닥을 찍습니다. 이제 가격 하락을 멈추고 시장이 최저점이 되죠. 투자자들은 이 시기에 가치가 저평가된 자산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상승은 경제 회복과 수요 증가고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다음 표를 보시면 아시게 돼요. 이게 지금 부동산 시계, 전문가분들이 말씀하는 부동산 시계인데 지금 아들레이드나 다윈 같은 경우가 피크를 찍었고요. 그리고 이게 1번이죠. 정점. 그리고 골드코스트나 브리즈번이 이제 하강을 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왜냐면 이 가격이 조금 높게 측정이 됐다고 전문가분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 이제 바닥을 찍죠. 그 다음에 상승. 이 사이클이 이 시계 같아가지고 부동산 시계라고 불리고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왜 제가 그 전문가분들이 멜번이 이제 저평가 우량주라고 말을 하냐면 2023년도 집값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코로나 때 멜번이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회복되는데 다른 데보다는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고 올해 2024년도에는 멜번의 한 해가 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굉장히 좋죠. 나중에 저희 프로젝트를 보시면 가격을 아실 텐데 시드니에 거의 30% 40% 쌉니다. 시드니보다. 네, 새 아파트도. 네. 아, 이게 이제 부동산 시계고요. 이제 다음 걸 보시면은 이제 아실 수 있어요. 199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그 그래프 동영상인데요. 이제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멜번이 5위였어요. 1990년도 초 후반에 3위로 올라갔다가 이게 멜번이거든요. 시드니는 항상 1위긴 해요. 멜번이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이제 퍼스가 2위 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디가 높아졌다 이렇게 하면서 2013년, 14년도, 16년도 멜번이 여기서 좀 안정적으로 인구 증가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2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돈다는 얘기예요. 계속 도는데 이제 멜번이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인구에 비해서 아까 모니카 대표님 말씀하셨죠. 지금 인구가 1인데 불구하고 지금 집값이 시드니보다 거의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브리즈번이나 퍼스 같은 경우는 지금 멜번의 반 인구밖에 안 되는데도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좀 강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클에 돈다는 건 그래프를 준비한 게 사이클에 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움직이냐? 사람이 움직이죠. 수요와 공급,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바뀌는 겁니다. 저기 외곽 지역에 7배스라고 하더라도 7배스, 8배스, 집이 아주 크고 우람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안 살면 집값이 올라가지 않아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 주위, 그 지역,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고 어떤 사람들이 선호하냐. 수요와 공급, 이게 굉장히 저희 지금 방금 세미나에 굉장히 많이 말을 했죠.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거의 수요와 공급이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좌지우지하는 건 인구의 변화입니다. 인구의 흐름을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준비한 말이 안 것임이다. 이 말을 제가 왜 준비했냐면요. 제가 호주에서 자영업을 7년 정도 했습니다. 7, 8년 정도 했는데 그때는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무지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사면 오른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근데 제가 매년 냈던 세금이 10만 불이 넘어요. 매년 내면서. 근데 저는 그때 듣기는 들었지만 네거티브 기능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알았다면 아낄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할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만약에 아시면 호주 부동산은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에 한해서는 거의 사기라고 봐요. 그거 이제 이번에 가셔가지고 집에 가시면 회계사한테 꼭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이 혜택이 부자를 만들어주는 혜택이거든요. 꼭 공부를 하셔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이 있으면은 꼭 감가상각이나 네거티브 게이어링을 통해서 많은 세금을 아끼시길 바랍니다.